실망스런 세상 희망차게 살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망,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것이 실망이죠.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70년 초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족을 따라와서 시카고에서 교회를 섬길 때 성가대원으로 먼저 봉사를 했습니다. 성가대 송년 모임에 어느 한 대원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이, 대원들이 다 가족들하고 들어오니까 아주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알토였던 대원 한 분, 여집사님이 아주 화려한 파티복 드레스를 입고 짠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아니 교회 모임에 어떻게 저렇게 하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속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와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미국 갈 준비를 할 때 자기는 미국 가면 맨날 이렇게 파티하면서 즐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영화에서 본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파티복 드레스를 여러 벌을 맞춰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거 입을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다 박수 쳐줬어요. 네. 어떻게 이민 와 보니까 적지 않게 실망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이민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그때만 해도 참 미국은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경험을 합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사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슬픈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그 실망은 낙심으로, 불안으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길렀던 자녀가 이제는 반항하게 되고 친구가 신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내 등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해 어쩌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차피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실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이 실망의 벽을 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지혜가 또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시편 43편 우리가 읽은 것과 그 앞에 있는 42편은 하나의 시라고 해요. 1, 2, 3연으로 나누어진 시라고. 그런데 하나의 시로 엮어진 것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스트롱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42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가 바로 42편에서 시작한 시의 첫 번째 연이 마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시작한 두 번째 연이 또한 11절에서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 연이 끝나고 43편은 바로 같은 시의 세 번째 연인데, 43편 또한 제일 마지막 5절에 가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43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도대체 무슨 일로 실망을 하며 왜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었겠는가? 43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즉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피해를 입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직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며 오해를 받고 또한 억압을 받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 때문에만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바보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너같이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벌써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가령 42편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려가서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실망스러운 상황, 억울함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데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할 때는 마치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면서 신학 철학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도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하던 아들이 등반사고로 추락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했지만 그는 그 위로를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이 추락할 때에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는가. 소설가 박완서 씨도 참으로 미래가 창창한 아들의 죽음을 두고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옵소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 왜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났는지, 만일 그것이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왜 내 아들입니까? 나를 치셔야죠. 나를 데려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을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등지고 때로는 하나님께마저 등을 돌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만 사랑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실망스러운 세상입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실망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실망케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전히 희망차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대놓고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1995년도에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온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나간 거예요. 가족과 함께 나갔어요. 집회 부탁받은 거 다 마치고 형님이 저에게 너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좀 관광을 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1995년도에 거기에 다 호텔 예약을 제주도 신라 호텔에 예약을 해놨고 비행기 왕복 티켓도 너희 부부 거 다 해놨으니까 다녀오라는 거예요. 형이 있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갔어요. 제주 공항에 내려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예약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왔는데 아 그래 좋다. 예약이 안 돼 있어도 아무 방이나 하나 달라 그랬더니 꽉 차고 없다는 거예요. 아 이러니 이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서울에다 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뭐가 잘못됐네. 내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 조금 이따가 전화가 왔는데 이게 제주 신라가 아니라 서울 신라에다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 그래도 걱정 마. 네,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한 20분 후에 그 호텔 제주 신라 호텔 매니저가 나오더니 저보고 선생님 방이 준비됐으니까 올라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희한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꽉 차서 방이 없다고 하던 매니저가 이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비워두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날 이제 하루 관광을 마치고 제주공항에 나갔는데 체크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바로 어제 여기 와가지고 왕복 티켓을 끊어가지고서 오늘 돌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이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도착하면 미리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날 비행기 타러 간다는 거를 컨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예약을 했고 만약에 내 스케줄에 변경이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하는 거지 변경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전 이야기했더니 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낮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님이 야 제가 그때 나갔을 때 하는 말이 야, 아직 한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큰 소리를 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맞부딪히면 먼저 큰 소리 치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 나오라 그래 그랬죠. 젊은 과장이 나왔어요.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예약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연락을 하셨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오더니 타십시오, 탑승하십시오. 그래서 탔더니 퍼스트 클래스예요. 네. 여러분 맞부딪혀서 안 되면 그 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카운터에 있는 사람하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시고 나라도 세우시고 나라도 폐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자기를 실망시키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부딪혀 왔을 때 그는 실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세상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마시고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교회에 실망했다고,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신앙을 등지며 하나님마저 등지며 떠나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믿으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0년 평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는데,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일러주신 참 귀한 유산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아,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내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지, 물론 사람이 언제든 내게 도움을 주지만 똑같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야. 물론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방사에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일도 우리의 삶에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망당한 이 시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주의 빛, 어둠을 밝히는 그 빛, 불의한 가운데 공의를 세우시는 그 빛,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 내가 그 빛을 사모합니다. 실망과 두려움과 낙심된 이 상황 상태에서 내 갈 길을 비춰주시고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사람의 약속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그 빛을 내게 비추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주님 계시는 그곳에 이르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실망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더욱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 상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바라게 되면 더 깊은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떼서 영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어. 사한 소망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그 소망 가운데 지금도 세상이 나를 실망시키는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실망과 시련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실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실망의 원인이 세상에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와 실망은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실망을 통해서 우리는 내 기대가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라비 자카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When Christianity Fails You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건 사실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기독교가 사람을 실망시킨다. 그런데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에서 실망을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을 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문에 해답을 주셔야 할 하나님, 그럼에도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그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즉, 내가 기대했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내 소원이 다 응답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참된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복주의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소원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의한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되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가 기대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 이름을 내걸고 있는 교회인지 분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믿고 지도자를 믿었다면 우리는 실망의 실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더 좋은 지도자를 찾아다니면 실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시 짚어보면서 오늘 시인이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밑바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구절마다 다섯 절이 있는데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즉 하나님은 궁극적인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궁극적인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뭐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영원한 진리이시고 그의 빛은 모든 숨겨진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밝히시는 공의의 빛이십니다. 4절입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실망한 과정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나의 소망을 그에게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 썩어지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이 자기를 실망시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 쓰고 매를 시컷 맑고 선교를 하던 그들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과 실망 가운데 한밤중에 그들은 끙끙거리며 하소연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자기들 실망시킨 이 세상 원수들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실망시켰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소원이었던 다윗 왕국, 이 땅에 강대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국이 재건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 흩어졌습니다. 시리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이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기대를 가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것인데 고난은 싫어했습니다. 고난은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은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만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던 저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들의 꿈이 산산이 기대가 깨어져 버리자 다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있은 이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발걸음이 180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어둠으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밝아오는 새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리에 빠져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저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 엠마오 길에서 우리가 그를 만났다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입니까? 이제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의 사건도 있고 이제는 그렇다면 이 물질적인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감춰진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원대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은 이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부정, 거짓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나의 기대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대를 맞추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